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카고시는 서류 미비자 이민자를 보호하는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친이민 정책을 고수하며 서류 미비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선 라이프 시카고 시장이 어제 새로운 친이민 조례안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전 스티븐슨 고속도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두 명이 큰 부상을 입은 사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운전 중 누군가의 쏜 총에 맞아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화요일 롤링매도우에서 발생한 자동차 추돌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모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오늘 병원 치료 후에 곧바로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록적인 폭설로 혹독한 한파 피해를 겪은 텍사스주 휴스턴을 오는 26일 금요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KBC 뉴스 구상공입니다. 먼저 오늘 들어와 있는 첫 소식입니다. 시카고시는 서류 미비자를 보호하는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친이민 정책을 고수하며 서류 미비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온 라이프 시카고 시장이 어제 새로운 친이민 조례안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이프 시카고 시장이 어제 서명한 웰커밍 시티라는 조례안은 시카고 내 서류 미비자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찰이 시민의 이민자 신분을 이유로 체포할 수 없으며 연방이민단속국 ICE의 작전에 협력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시카고시 기관에서 이민 신분을 묻거나 요청, 보관하는 것 등이 금지됩니다. 지금까지 시카고에 사는 많은 서류 미비자들이 아이들과 헤어지게 되거나 법정에서 자신들의 무죄를 밝히기도 전에 추방당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어제 결정으로 인해서 서류 미비자들이 경찰 조사와 같은 상황에서 신분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덜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화요일 롤링매도우에서 발생한 자동차 추돌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모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오늘 병원 치료 후에 곧바로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카고 경찰 측에 따르면 사건의 가해자는 32세 남성 라마 그레이브즈로 벨우드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레이브즈는 지난 토요일 오후 11시 30분경 롤링매도우 교차로에서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에 가해 차량 운전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고 당시 급한 우회전으로 옆 차량과 충돌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피해 차량 안에 탑승해 있던 일가족 4명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레이브즈는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마친 뒤에 기소돼서 현재 쿡카운티 유치장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전 스븐슨 고속도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두 명이 큰 부상 입는 사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운전 중 누군가의 쏜 총에 맞아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은 오전 8시 30분경 I-55 스티븐슨 고속도로 시세로길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두 명의 용의자가 차에서 내린 뒤에 10발에서 15자리 총격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총격을 당한 피해자 여성과 남성은 인근 서밋 주유소까지 와서 직접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고속도로 해당 구간이 1시간 동안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수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운트 그린우드 하이츠 가정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24살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화재는 수요일 웨스트 115번가 4000블럭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소방대원이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여성을 발견했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은 부엌에서 요리를 하던 중에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재와 연루된 다른 피해자는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황 전해드립니다. 월드오미터 통계에 따르면 어제 기준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7만 1054명, 사망자는 240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리노이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 1,665명, 사망자 22명이 보고된 가운데 7일 평균 테스트 양성률은 2.8%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까지 주 내에 보고된 백신 접종 수는 231만 929명으로 알려졌습니다.
2월 24일 수요일 중부 시간 오후 기준입니다. 현재까지 국내 누적 확진자는 2,892만 5,058명으로 조사됐으며 사망자는 51만 5,84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자는 117만 9,342명, 사망자는 2만 2,5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록적인 폭설로 혹독한 한파 피해 겪은 텍사스주 휴스턴을 오는 26일 금요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텍사스주를 방문해서 구호 노력과 복구 진전 상황 등을 논의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이 배포되는 보건소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큰 피해를 본 카운티에 중대 재난 선포를 승인해서 연방정부가 자금과 물자를 지원하도록 약속한 바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기록적인 한파로 대정전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전력회사 임원들 가운데 4명이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타주에 살거나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전력막을 운영하는 전력회사 임원 4명은 오늘 열리는 긴급 임원진 회의 후에 사퇴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들 중 3명은 다른 주에, 1명은 독일에 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주 텍사스주에서는 눈 폭풍이 몰아치면서 300만 이상 가구와 사무실이 정전됐습니다. 이에 텍사스 전력 생산의 90%를 책임지고 있는 전력회사는 관련 시설이 얼어버려 천연가스와 일부 재생에너지 생산이 끊겼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에 관련 회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으며 특히 텍사스주에 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임원직을 맡고 있다는 점이 알려져서 논란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오늘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곧 승인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인이 되면서 존슨앤존슨 백신 화이자, 바이오엔텍, 모더나에 이어서 미국 내에서 세 번째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게 됐는데요. 존슨앤존슨은 이미 미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4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3상 임상 시험 결과 미국에서는 72%, 남아공에서는 64%의 예방 효과를 각각 보인 것으로 FDA는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FDA가 긍정적인 분석 결과를 내놓음에 따라서 긴급 사용 승인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불면증의 이유로 잠이 깊이 들지 못해서 중간에 깨거나 화장실 가고 싶어서 자다가 깼을 때 다시 잠들기 힘들어서 뜬 눈으로 밤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어떤 이유든 밤에 자다 깨어날 때 다시 잠들고 싶은데 이런저런 생각, 걱정으로 잠이 오지 않을 때 수면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 만나보시죠. 불면증의 이유로 잠이 깊이 들지 못해서 중간에 깨거나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자다 깼을 때 다시 잠들기 힘들어 뜬 눈으로 밤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어떤 이유에서든 밤에 자다 깨어날 때 다시 잠들고 싶은데 이런저런 생각과 걱정으로 잠이 오지 않아서 걱정이신 분들, 수면 전문가가 추천하는 다시 잠드는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CNN 뉴스에서 수면 관련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조언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심호흡을 3번 이상 할 것. 자다 깬 다음에 잠들기 전에 깊게 심호흡을 하면 좋다고 수면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심호흡은 언제나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방법인데요. 따라서 먼저 눈을 감고 코로 숨을 서서히 들이마시면서 복부가 올라오는 것을 느낄 때까지 길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 같은 방법을 3번 이상 하면 횡격막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수면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절대 시계를 보지 않을 것.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자꾸 보면서 빨리 잠들어야 하는데 출근 전까지 최소 몇 시간은 자야
내일 지장이 없을 텐데 하는 걱정과 불안 때문에 심리는 더욱 불안정해진다고 합니다. 이에 수면 전문가들은 시간을 계속 확인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시간 확인이 과도한 자극이 될 수 있고 이런 과정이 사실상 다시 잠드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블루라이트와 자극을 피할 것. 잠자다가 깼을 때 문득 궁금한 소식들로 가득한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켜게 되는데요. 자다 깼을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디지털 기기의 LED 스펙트럼 광원은 수면 호르몬으로 불리는 멜라토닌 수치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눈의 피로에도 좋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잠자리 주변 정리정돈과 함께 은은한 조명 꾸미기입니다. 깊은 수면을 위해서는 잠자는 장소, 즉 침대 주변에는 은은한 조명이 함께하면 좋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침대는 잠을 잘 수 있는 편안한 곳이라는 연상이 들게끔 늘 주변을 깔끔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도록 정리정돈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 침대 주변에는 은은한 조명을 켜놓고 책이나 전자기기, 신문 등을 치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한 내리막길에서 차량 운전을 하던 중에 차량 전복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당 사고로 타이거 우즈는 두 다리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져서 추후에 선수 생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원우 PD입니다.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가 23일 오전 7시경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제네시스 SUV인 GV80을 운전하고 가던 중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우즈는 지난 주말 제네시스 초청 골프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LA에 머물고 있었으며 이날 오전 행사 주최 측이 제공한 GVA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경찰 초기 조사에 따르면 사고는 내리막길의 회전 구간에 있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에도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제한속도가 시속 45마일인데 80마일 넘게 달리다 단속되는 차량이 종종 있는 곳입니다. 우즈 또한 과속한 것으로 보인다는 미국 언론 보도도 나온 상태입니다. 경찰은 우즈의 차량이 중앙 분리대에 있는 표지판을 들이받고 나무에 2차 충돌한 뒤 여러 번 굴러 도로 반대편 덤불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단 사고 당시 에어백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다는 설명입니다. 경찰 측의 설명에 따르면 사고 당시 차량 앞쪽은 완전히 파괴됐고 범퍼와 모든 게 망가졌는데 에어백이 작동했고 감사하게도 실내가 온전하게 유지돼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쿠션이 되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사망사고가 됐을 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제이 굽타, CNN 의학 전문기자는 화면을 보면서 저 정도 사고에서 머리와 가슴 쪽을 다치지 않고 다리에만 부상을 입었다고 강조했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우즈는 발목뼈가 부서지고 두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우즈를 구조할 당시 약물이나 알코올을 사용한 흔적을 차 안에서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날씨 또한 사고 요인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전화통화 등 주의가 분산될 만한 일이 있었는지는 수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와 함께 차량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온라인에는 우즈가 GV80 덕분에 살았다는 주장과 이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나거나 다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GV80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USA Today는 타이거 우즈의 교통사고는 잘 알려지지 않은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를 스포트라이트에 올려놨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소식의 일각에서는 다리 수술을 받은 우즈가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KBC 뉴스 이원우 PD였습니다. 한미방송은 최근 출력 업그레이드와 관련해 기계적인 이슈가 발생해 프로그램 스케줄이 일정하지 않거나 한 프로그램이 여러 번 반복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현재 기술팀에서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하루빨리 시청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복구 작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KBC 제공 날씨 정보입니다. 사흘간의 시카고 날씨입니다. 25일 목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39도, 밤 최저 기온 23도입니다. 26일 금요일은 약간 흐린 날씨가 예측됐습니다. 밤에는 강풍과 함께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1도, 밤 최저 기온 34도입니다. 27일 토요일 맑은 날씨 전망됩니다. 낮 최고 기온 44도, 밤 최저 기온 35도입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간은 오전 6시 30분, 해지는 시간 오후 5시 36분입니다. 이상 KBC 제공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내드린 뉴스 구상국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